평균 나이 26세 청춘과 평균 나이 80세 꽃청춘의 당돌한 데이트. 꽃보다 할머니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한 청춘들의 재치발랄 애교 폭발 현장. 하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자 빗자루를 들게 될지니 할머니들의 관심받지 못하는 자 추운 겨울 삽질의 운명이 기다릴지니 현대 다이모스 새내기들의 평균 나이 80세 꽃할머니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할머니를 웃겨라. 할머니들의 웃음천사로 나선 현대 다이모스의 풋풋한 신입사원들의 아주 조금은 특별했던 서바이벌 봉사 현장. 추운 겨울을 사르르 녹일 가슴 따뜻한 이들의 첫 업무 현장이 펼쳐집니다. 저는 현대 다이모스 신입사원 봉사관입니다. 편지를 띄우세요. 두비두와 두비두와. 현대 다이모스 신입사원들의 첫 번째 업무, 그 준비 과정을 살짝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주지 말랬어. 아, 조금만 고개세요. 조금만. 살아있네, 살아있네, 멘탈이 살아있네. 우리는 이쪽 맹감이에요. 카메라 앞에서도 당당한 멘탈로 할머니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 완료. 일일 리포터의 시선을 끈 다음 팀은 바로 춤 300경에 빠져 있는 일적. 저 일조 역시 대단합니다. 일조 역시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곤란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는 여자로 평균 나이 26! 짠짠짠! 유일한 홍일점 여자 신입사원이 포함된 영하죠. 노래보다 화려한 국무에 초점을 둔 일조. 할머니들이 따라하기 쉬운 춤으로 준비 완료.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할머님, 할아버님들 또 웃음을 주겠다는 그런 일념 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영원한 오빠가 되겠다는 사조, 오빠만 믿어줘. 그리고 대체 불가 웃음 폭탄, 어느 포인트에서 웃어야 하니 삼조 제발 웃어줘. 현대 다이모스 신입사원이 준비한 웃음과 감동이 넘치는 무대 기대해주세요. 새해가 시작되고 보름째 되던 날, 드디어 현대 다이모스 신입사원들이 첫 번째 업무에 투입됐다. 새내기들이 도착한 곳은 오랫동안 현대 다이모스가 후원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노인 요양복지시설. 오늘은 우리가 요리사. 신입사원들은 주방부터 접수했는데 새해를 맞아 떡국과 만두를 직접 만들어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달걀 부침 뒤집기 신공이라도 펼칠 기세.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뒤집기. 어르신들 드실 것이라 맛도 모양도 놓칠 수 없다. 제대로 모양 갖춘 달걀지단 완성. 이제 예쁘게 잘 썰기만 하면 끝. 그런데 떡국 위에 올릴 요 달걀지단에 때 아닌 논란이 펼쳐졌는데. 달걀지단. 달걀 계란말이지. 계란말이. 이거 달걀지단이 뭐야? 달걀지단이 어느 나라 사투리야? 그 어느 나라 말이야 도대체? 그쵸? 사투리 아니에요. 아, 사투리 아니에요? 한편 식당에서는 할머니들과 신입사원들이 오순도순 모여 만두빚기 삼매경에 빠졌다. 조심조심 할머니들을 도와 만두를 빚는 신입사원들. 오늘따라 만두빚기가 입사 면접 때만큼 떨리는 이유는 뭘까? 아니, 긴장되네요 갑자기. 아직 몸이 덜 풀려서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야 이게? 서로 잘했다고 난리법석. 어떤 만두가 더 예뻐요 이거? 과연 할머니의 선택은? 그죠? 할머니께서 이렇게 제가 더 잘 만들었다고 정해주시니까 굉장히 흡족합니다. 신입사원들의 첫 업무가 된 오늘의 봉사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현대 다이모스의 기업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는데. 그래서 오늘 봉사활동을 통해서 현업에 투입돼서도 다시 한번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고 봉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드디어 할머니들과 현대 다이모스 신입사원이 만든 만두가 완성됐다. 신입사원들처럼 속이 꽉 차 더 먹음직스러운데.
시간도 절약되고 조리도 편한 냉동 만두에 비해 모양도 투박하고 힘도 들지만 할머니들과 함께 만든 만두라 왠지 더 맛있어 보이는데. 혹여 어르신들 배고프실라 주방이 점점 바빠진다. 무려 60인분에 달하는 찐만두 완성. 윤기 좔좔, 그야말로 침샘을 자극하는 비주얼을 보이는 만두들. 이제 미리 끓여놓은 떡국과 그릇에 예쁘게 잘 담으면 끝.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수북이 담아낸다. 철저한 분업으로 신속정확, 일사불란하게 떡만두국이 준비된다. 국물 조금 더 넣어야겠다. 저희가 힘들게 만든 만큼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현대 다이모스 신입사원들이 준비한 떡만두국이 어르신들에게 선을 보이는 시간. 조심조심 서빙에 나서는 신입사원들. 조금은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해 만든 떡국과 만두를 어르신들이 한술한술 뜨시는데, 할머니들이 식사하시는 동안 신입사원들은 손이 되어드린다. 할머니 맛이 어떠세요? 까먹어. 할머니 딱 맞다. 할머니들이 맛있게 식사를 끝내신 후에야 그제서야 식사를 하는 신입사원들. 맛은 어때요? 좋아요. 만두장. 동기들과 함께해서 더 좋은 날. 인증샷도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드디어 현대 다이모스 신입사원의 비장의 무대가 펼쳐질 시간이 다가왔다. 오랜 병상에 할머니들이 잃은 웃음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준비했다. 1조 영화조의 무조건. 홍일점의 고운 목소리로 쾌조의 스타트를 보이는 1조 영화조. 아이돌처럼 절도 있는 군무는 아니지만 평균 연령 80세 할머니들 눈높이 맞춘 흥겨운 안무로 객석 반응을 유도하는데, 일단 할머니들 관심 받는 데는 성공. 살짝 불안한 음정이 오히려 컨셉이라는 오빠만 믿어줘. 할머니들 가슴 속에 남겨진 애틋한 추억을 되살리겠다며 트로트 오빠만 믿어를 열창했다. 할머니들의 영원한 오빠, 가수 남진의 히트곡 둥지를 들고 나온 멘탈이 갑이죠. 가수 남진으로 완벽히 빙의. 구성진 열창에 할머니들은 물론 동료 사원들에게도 인기 만점. 연상연하 커플이 대세. 꽃보다 누나들과 커플 댄스로 열기를 고조시킨 제발 웃어줘까지. 과연 할머니들은 어떤 쪽을 선택할까? 네, 어느 팀이 제일 잘했는지. 나는 이 팀이 제일 좋다. 사조. 오빠가 잘했다. 오빠가 잘했다 하지만 박수. 꽃할머니들의 영원한 오빠가 되어준 사조가 최고의 박수를 받고, 가장 할머님들이 많은 박수를 준 조는 사조였던 것 같습니다. 탁월한 여심 공략으로 1등을 거머쥔 오빠만 믿어줘. 축하드립니다. 이뻐 죽겠어. 다 재밌었어요. 재미에 재미가 고소해요. 흥겨운 무대가 끝나고 할머니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하위 두 팀에게 미션이 주어졌다. 바로 배수로 청소와 설거지. 낙엽과 흙으로 뒤덮인 배수로는 청소하지 않으면 혹시 모를 물난리가 날 수도 있는 상황. 할머니들의 안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20대 젊은 피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그런데 무대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데? 본인이 제일 못하셨나요? 누가 못했지? 누가 못한 거야? 아... 춤만큼은 1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등에서 1등입니다. 2등.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자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머니한테 춤 걸어다니세요. 절대 꼴찌 아닙니다. 하위권이란 말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듯 설거지만큼은 최고 1등 솜씨 보여준다. 다 꼴찌로 하잖아요.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아, 꼴찌신가? 꼴찌 아닌데. 꼴찌인가요? 그렇다면 1등과 2등에게 주어진 미션은 바로 할머니들 치료교실 일일 도우미다. 할머니들이 좀 더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입사원들은 할머니들의 눈과 손이 되었다. 어느새 할머니들과 헤어질 시간. 현대 다이모스 신입사원들은 할머니들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새 정이 많이 들었나 보다.
떠나기 전 할머니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현대 다이모스 신입사원들. 마치 손주를 대하듯 할머니는 신입사원의 손을 꼭 잡아주신다. 아쉬움에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신입사원들. 할머니도 같은 마음인 듯하다.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생각이 나갖고 저도 눈가가 더욱 촉촉해진 것 같습니다. 바라보시는 눈빛이 너무 진짜 따뜻하게 봐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인생의 첫 발을 내디딘 신입사원들. 오늘 동기들과 함께 해낸 따뜻한 나눔이 앞으로 펼쳐질 멋진 인생에서 오늘의 설렘처럼 오늘의 웃음처럼 계속되길 바라며 고맙습니다. 현대 다이모스 서바이벌 봉사단.